이번에는 아까는 돈 버는 띠에 대해서 네. 이야기 하셨는데 돈 나가는 띠는 없어요 혹시? 올해는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26살 소띠 올해는 사업하지 말라고 절대 제가 올해는 수가 좋지를 않아 그래서 실패 수가 많고 특히 후반 갈수록 더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는 사업에 손대지 말라 그래 그런데 요때는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열심히는 한단 말이야 소띠가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운기가 안 찼을 때는 절대로다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37살 이제 범띠란 말이야 임년에 자기한테 치어 맞아 올해 범띠 37살에는 아군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운 들어왔다 초년운이다 성주운이다 올해 사업해야지 그렇게 어설프게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오산이다 자꾸 그래 이제 40살 때 넘어가면은 이제 42살 이제 올해 닭띠가 이 닭띠가 어쨌든 삼재팔란을 짓고 넘어왔는데 올해까지는 좀 비수야 이런 사람 특히 물 장사하는 사람들 술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커피숍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저는 42살 닭띠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55세 원숭이띠도 안 좋은 거는 육류를 안 돼야 돼 육류 해산물류 그런 걸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실패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요 띠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